아예 소리를 들려드리고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. 네, 크나베 음원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 네. 피아노 음색을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. 그렇죠. 피아노 음색 들려드릴게요. 179년 전통의 크나베 음원. 잠깐 감상할까요? 역시 뭐 그 엘비스 프레슬리가 사랑했던 음원답게 묵직하면서도 그 웅장한 음원을 지금 소리로 확인하고 계시는 거고요. 자, 이렇게 끄나베 음원도 확인하셨다면 이제 손모양을 자세히 보시면 손모양이 바로 잡혔죠. 왜냐하면 이 손모양이 바로 잡힐 수 있었던 건 어머님 이 그 무게가 너무 멜로디 연치는 것처럼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. 그레이드 해머 건반으로 묵직하게 눌러주기 때문에 어쿠스틱 피아노의 그 느낌들을 그대로 건반에서도 재현했다는 것. 그레이드 해머 건반까지 눈으로 확인하셨습니다. 자, 거기에 이제 디지털 피아노가 좋은 이유는요. 130여 가지의 악기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. 금방은 뭐 피아노 소리 들으셨으니까 우리 아이는 하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. 하프 소리를 들은 적도 없어요. 근데 디지털 피아노가 있다면 하프 소리까지도 연주하실 수 있습니다. 이게 무슨 소리인지 궁금하시죠? 직접 들려드릴게요. 네, 하프 소리 들려드릴게요. 네. 마치 큐피트가 화살을 딱 쏴서 들려지는 소리 같은 이게 하프 소리구나. 우리 아이는 하프를 연주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프 소리 이렇게 낼 수 있고요. 거기에 또 다른 음색까지도 한번 들어볼까요? 오르간 소리 바로 들려드릴게요. 오르간 소리. 피아노랑은 또 다른 특별한 음색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. 자, 이번에는 또 다른 음색으로 또 한번 확인해 볼까요? 플룻 바로 들려드릴게요. 그렇죠. 똑같은 연주라 할지라도 어떤 악기에 따라서 음악의 느낌을 좀 다르게 감상할 수 있는 자 이래서 디지털 피아노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. 나 조금 지루해 그럴 때는 다른 음색으로 저희 아이도 지금 디지털 피아노로 삼익으로 열심히 재밌게 연주하고 있는 이유가 악기 소리에 있고요. 여기에 요즘 뭐 대세가 학교에서도 그렇고 합주가 완전히 대세입니다. 근데 우리 아이는 지금 혼자예요. 피아노만 있어요. 근데 합주 두 가지 악기를 같이 낼 수 있는 음색 혼합 기능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건 디지털 피아노만이 가능한 기능입니다.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섞은 두 가지 음색을 한번 들려드릴게요. 네. 피아노와 바이올린 음색 혼합의 기능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. 자, 이게 바로 디지털 피아노예요. 뭐 두말할 것도 없죠. 3인이면 더 이상 고민하실 이유도 없습니다. 여기에 또 하나의 기능. 이게 아이가 있거나 이제 선생님이 오셔서 같이 이제 교육을 해주실 때, 우리 아이, 당연히 여기는 낮은 음악이죠? 낮은 음이죠? 들려드립니다. 낮은 음이에요. 네. 낮은 음. 자, 근데 그 위쪽은 당연히 높은 음이죠? 높은 음. 그쵸? 근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하기에는 연주하면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. 트윈 기능으로. 반반을 똑같은 피아노 두 대의 효과로 누리실 수 있어요. 위에 건반에서도 그렇죠? 아래 건반에서도 자 이러니 아이가 레슨 받을 때도 헛갈리지 않게 레슨 받아 보실 수 있고 심지어 곧바로 녹음 기능으로 넘어가겠습니다.